최근 몇 년 사이에 송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오늘은 송도 자이더스타 모델하우스를 제가 이제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이제 모형도가 있는데요. 모형도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이 서해바다의 어떤 그런 물결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자유 외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테라스동입니다. 테라스동이 앞에 따로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공원입니다. 공원이 중간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진짜 단지에 살면 공원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 자이더스타 분양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민입니다. 촬영 여러 번 해보셨나요? 아니,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송도 자이더스타를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인터넷에 의견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치인데요. 네네. 위치가 서해바다하고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네. 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을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장점은 360도 파노라마 조망으로 해가지고 바다, 골프장, 워터프론트 호수, 이제 수변공원까지 해가지고 세대 내에서 전망을 다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살면서 이 네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옆에 골프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름이 뭐죠? 이름이 쨍이 클라우스 골프장으로 크죠? 네, 크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대표하는 골프잔지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곳이군요. 손꼽히는 골프잔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다랑 이렇게 골프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초록, 파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인데요. 네네. 송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막연하게 인프라나 이런 거 좀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 단지 인프라는 주변이 어떤가요? 우선 송도 국제도시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로 이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군요. 다 완성돼 있죠. 아, 그래요? 다 생활 기반은 다 돼 있고 뭐 쇼핑, 관광 등 해가지고 다 완성돼 있죠. 아, 그래요? 수변공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해 단지 바로 나가서 서해 쪽으로 서해 바다 쪽이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이제 4.2km로 조성을 하는군요. 네, 4.2km 정도로. 네. 그게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1단계, 2단계고 1단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2단계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사실 저는 자연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인프라 바뀔 수도 있는데 자연 인프라는 못 바꾸잖아요. 아파트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어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송도에 분양한 단지들은 다 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송도는 오늘이 집값이 제일 싸다는 뭐 소문도 많이 들리고 약간 격언 같은 그런 거죠. 네. 뭐 기사로만 봐도 들리더라고요. 뭐 지속적으로 집값은 상승했고 앞으로는 봐봐야겠죠. 또 GTX-B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GTX-B 노선 계획되어 있고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송도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청약 관련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가 일반 공급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일반 공급 100%라는 거는 저희가 1533세대 전세대가 일반 공급 물량이니까 고객들,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가 더 있다. 온다는 거죠. 네. 타입도 많잖아요. 네, 23개 타입입니다. 23개죠. 네. 보통 이렇게 타입이 이렇게 많으면은 보통 저희가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회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청약하실 대기자 분들께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한 건 다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실내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 84A1 타입하고요. 99A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84A1 타입부터 살펴볼게요. 우선은 4베이예요. 이렇게 네 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요. 84도 그렇고 99도 그렇고 여기가 전망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많습니다.
자, 그럼 안방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안방은 제일 독특한 게 드레스룸하고 이 공간이에요. 여기가 거의 안방 크기만큼 되거든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 장점이 뭐냐면 수납 공간하고 생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는 생활만 하시고 그 드레스룸에는 뭔가 수납 같은 걸 다 꽉꽉 채워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욕실도 특이한데요. 세 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 씻는 곳, 그리고 여기는 변기, 여기는 그리고 이제 샤워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호텔 가면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자이가 이런 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한 명이 손을 씻고 있더라도 한 명이 이제 볼일 보고 샤워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이 특이한 게 다이닝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주방인데 다이닝 공간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요즘 집에서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모임도 많이 하고 그때 다이닝 공간에 8인용 식탁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8사에 6인용 식탁 들어가면 진짜 크다고 하는데 전 8인용 들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이 공간을 잘 했고요. 나머지 주방에도 수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마 괜찮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침실 2하고 3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2하고 이렇게 3입니다. 침실 3에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납도 할 수 있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 옆에는 가족욕실이 있습니다. 자, 가족욕실이 있는데요. 가족욕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한 형태입니다. 현관 옆에는 창고도 있어요. 요즘 이런 창고들이 많은데 그래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99A타입입니다. 평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망을 굉장히 강조해서 창문이 11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옆에가 다 창문이고요.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요 주방하고 다이닝 공간입니다. 일단은 창문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실하고 다이닝 공간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거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는 요 알파룸 공간도 하나의 거실처럼 구성을 했는데요. 요 공간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알파룸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도 40평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수납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창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망을 강조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굉장히 큰 공간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도 역시 드레스룸이 크게 되어 있어서 안방은 이제 안방 생활 공간으로만 쓸 수 있고요. 바로 옆에 부부욕실이 있어요. 부부욕실에는 샤워기, 그리고 변기,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도 역시 호텔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놔서 손 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씻을 수 있게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이제 침실 2, 3도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볼게요. 침실 2, 그리고 침실 3 이렇게 있고요. 침실 3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욕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입니다. 욕조가 있는 형태고요. 변기와 세면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제 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관 옆에 창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 자이더스타 모델하우스를 다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순위 자격을 출력하시면 지원이 가능한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